자,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? 부부 동반 존버! 그렇게 한대 처맞고 죽으리 마냥 있는 와중, 여보 이리 와봐. 여기 우리 집 하자. 여기서까지 같이 살 순 없다. 그렇게 북캠 머드밭으로 가자는 말을 깔끔히 무시해버리는 빙을 확인한 후 동굴로 낙하를 시도한다. 누가 동굴로 가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미리 낙하산을 펴준 뒤 상황을 지켜보려 하는데, 두 명이 동굴로 접근 중이라는 것을 서둘러 알려준 뒤 동굴 위쪽에 숨어 적들의 동태를 지켜보도록 한다. 아이 귀여워. 적들도 베린이들인지 우리가 내리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모양. 개새끼 마냥 개의새끼라는 뜻. 적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부시의 몸을 숨겨주도록 한다. 뭔가 석연찮은 크기이니 내 크기에 걸맞는 풀숲을 찾아주도록 한다. I'm fine this. 이제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내에게 봐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, 여보 나 어때? 아, 확인해줄 사람이 없어진 이상 옵저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.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, 측면은 이런 느낌이다. 아주 만족스러운 와중 불행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다. 이런 젠장! 늘 불안하던 키보드 녀석이 맛이 가버린 상황. 일단 급한대로 옛날 키보드를 가져와 껴주도록 한다. 좋았어.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짙어진 안개 덕내 네. 은신처가 더욱더 완벽해진 상황. 지금 아내 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.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. 그렇게 아내와 노가리를 까며 드디어 자기장을 처음 보게 되는데, 가만히 있자니 안 걸칠 것 같고 그렇다고 움직이기도 애매하고, 이럴 땐 아바타를 움직여주도록 한다. 우선적으로 낙하 때 입었던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붕대를 하나 파밍해준 후 주변에 적이 있음을 감지한 뒤에 본체로 돌아와준다면 어느샌가 자기장은 고압까지 다가오게 되는데, 어이 어이 믿고 있다고 자기장! 좋다. 그러나 위치적으로 썩 나쁘지 않은 자기장. 와, 주변에서 총성이 들렸으므로 리어캠 마냥 최대한 사주를 경계해주며 아내와 합류해주도록 한다. 그렇게 달리고 달려 나름 괜찮은 위치에 안착했다. 여기까진 달려도 크게 상관없었지만 지금부터는 한 걸음 움직일 때도 조심히 움직여야 하는데 저 아이는 긴장도 안 되나? 그래도 눈 오는 날 강아지 마냥 이리저리 뛰댕겼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고 무사하다는 것은, 적어도 저 위치까지 적의 시야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것. 과연 자기장은 우리를 또다시 내다 버릴 것인가?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. 그래도 저 위치까진 안전하니 서로 간에 인사를 한번 주고받은 후 또다시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. 이 보색 일도 없는 꽃밭에 누워있다가 족들께 분명하다는 직감을 믿고 그냥 차라리 냅다 누워버리도록 한다. 놔버리자 찹 감겨주는 자기장의 밀당에 감탄하며 들려오는 적들의 싸움 소리를 벗삼아 흙과 존버맨의 몸이 동화가 되어갈 때쯤 자기장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되는데, NOPE! 지금부터 모든 이들이 평소보다 약 3배 정도 집중해서 소리를 듣고 있을 건데, 그들의 이 집중력은 가 새벽 4시 몰컴할 때 거실에 엄마가 나올 때의 발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하는 정도.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타이밍에 맞춰 허벅지 쓸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살금살금 기어가줘야 생존을 할 수가 있다. 그렇게 폭발음과 함께 달성한 탑10. 그러나 결코 다름질을 멈춰서는 안 된다.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보니 간만에 마주한 반가운 얼굴, 서로 다시금 자기장에 안착해 자리를 잡아준 뒤 겸허히 다음 자기장을 기다려준다. 이번 역시 자기장운 따윈 없었고 오히려 앞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. 나무를 엄폐삼아 숨어주고 녀석이 다른 쪽에 한눈 팔고 있을 때 빠르지만 느리게, 느리지만 빠르게 자기장에 접근한다.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하던 중, 여튼 앞에 있는 녀석은 다른 애들과 싸우느라 뒤쪽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. 유이 여성 옆으로 지나가준 뒤 처절한 싸움을 관음해주도록 한다. 어? 아내를 마지막으로 총 3명이 남아있는 상황. 가장 베스트 그림은 1대1대1 3파전으로 둘이 물고 뜯다 둘 다 죽어버리는 건 개뿔. 남은 둘이 듀오였다고 한다. 존버맨은 생각한다. 죽기 3초 전. 이 녀석은 지금 집중하지 않아서 날 보지 못한 게 아니다. 오히려 멀리 있는 적을 보려는 고도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현실판 신봉사라고 할 수 있다. 쟤는 저 집중력으로 공부하면 서울대. 자기장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. 나아가야 한다. 젠장 들켰다.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다. 오히려 당당하면 나를 쏘지 않을 것. 하하, 역시 총질을 멈췄군. 이제 아? 와, 아니 자기장이 이렇게 좁은데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지 한 놈은? 야, 얘 좀 봐. 얘 존버맨이다, 존버맨. 어? 어디 저기 있어? 오오오. 아, 뭐야 왜 죽여? 얘 존버맨인데. 존버맨? 그게 뭔데? 아이, 넌 존버맨도 모르냐? 이 맨날 그 존버하는 놈 있어 그 변태같이. 오늘의 교훈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. 이상한 내 계정을 눌러라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